아무 말 못하니 목사 되니까 그래. 너 목사 뛰고 와. 이 자식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. 장난 얘기로. 목사가 되니까 예,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부담될 때가 있어요. 예. 목사를 뛰어야 합니다. 형님한테 갈 때 형님 좋았습니다 하고 뛰고 가야지.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가면요 부담돼요. 친구도 그럽니다. 목사 명의로 가면은 부담돼야 하더라고요. 제가 요사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. 예, 닭송부하고 하면은 예, 목사라고 안 합니다. 그냥 목사 뛰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재밌게 대화하고 웃겨지고 장난치고 막 즐거워해요. 그럼 어떤 분 눈치채가지고 목사님이죠?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? 음성 들어보니까 목사님인데요. 예, 그래가지고 친해지고 막 간증하고 자기들 죄 짓고 나는 집사가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. 내가 예, 남편하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하고 예, 바람피고 살아요. 20년 됐어요. 제가 그랬어요. 저도 그랬습니다. 나는 안 그랬습니다.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. 집사님 제가 20대 때 나이트 그래서 일도 하고 술도 먹고 웨이터도 해보고 여자 들고 바람도 피고 그리고 동거도 해봤어요.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간음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. 저는 상급이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. 그리고 그 사람 끊으세요. 천국 못 갑니다. 저도 예, 결혼도 않고 동거하다가 헤어지니까 죄 짓고 40일 금식했습니다. 얘기해야 되잖아요. 예, 고개를 벌가게 얼굴을 벌가면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. 고민을 하더라고요. 예,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에게 잡히니까 예, 감각이 없어요. 예,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. 예, 그분이 처음부터 내가 목사님이라 그랬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? 안 하니까 예, 제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를 띄고 전도를 하니까 자기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. 우리는 군대 가면 계급이 필요합니다.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계급을 줬어요. 내가 나이가 많은데 건방지게 막 그런 분이 있어요. 막 길수야 그런 분도 있어요. 권사님이 아들 같으니까 나는 고민이 되죠. 그래서 한 주간 지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. 친부모라도 그러면 안 되죠. 나중에 목사님 목사님 그러더라고. 교회에서는 철저히 지켜야 돼요. 없인 네. 여기면 안 돼요. 나이 그렇다고 네. 하나님이 준 성직인데 네. 군대 가도 얼마나 기운이 세요. 회사 가보세요. 30대 사장님한테 내가 60인데 막말할 수 있어요? 절대 못하는 거예요. 네.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목사님이 또 집사님이 좀 부족해도 아이고 집사님인데 내가 겸손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막 이렇게 나오면은 네,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가고 형님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날 때는 목사를 띄고 집사를 띄고 오빠처럼 동생처럼 가깝게 다가갈 때 마음을 열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.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예, 띄고 와야 합니다. 예, 띄고 할 때 우리가 편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. 네. 예, 한 주간 겪어봤던 그런 예, 내용을 예, 얘기하게 되었습니다. 예.
그의